우리 엄마를 보자면, 아니, 사실 돈이 원래 깔려있는 분인데, 돈을 못 만져봤어? 아니요, 많이 만져봤어. 그쵸? 우리 엄마를 보면, 내가 아까 엄마 이름 적는데, 무슨 얘기 나는지 알아? 깨비깨비, 도깨비.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도깨비 줄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 엄마 사주에 그 운이 있어서 내가 이 얘기를 깨비깨비 했던 건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아주 요술 부리듯이. 우리 엄마가 한 가지가 아니라, 요기조리 엄마가 뭔가 벌려놓은 게 있고, 머리를 잘 굴리시나 봐. 머리를 잘 굴려? 머리가 잘 굴려. 예. 그래서, 여기저기는 아니고 사업은 하나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생각을 여기저기 하면서, 뭔가, 되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돈을 잘 굴렸대.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사업 하세요? 지금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 물품 같은 예, 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야? 그럼 좀 산업안전용품이나 안전용품? 그런 걸 많이 그럼 납품을 해요. 아저씨랑 같이 하시는 거야? 네. 우리 아저씨는 거저 먹었네? 와이프 잘 만나서? 우리 아저씨는 시키는 것만 겁나 잘하는데? 맞지? 그래서 우리 아저씨 혼자 그 사업 했잖아? 망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진짜 돈복 타고났다. 희한하네. 돈 저기로 흘러가도 저쪽에서 또 땡겨오고, 이쪽에 돈때또 내보내도 또 이게 땡겨오고. 우리 엄마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베풀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많이 베풀어요. 왜? 버는 만큼 엄마가 베풀지 않고 내거다 끌어안고 나 살잖아? 그건 몸이 나. 아파. 소갈이 하거나 몸이 아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돈벌수 있는 게 많대. 무궁무진하대. 근데 우리 엄마 가슴속에는 답답해. 왜? 뭔가 잘 되다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그게 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안 받쳐주니까 자꾸만 왜, 제어를 하니까. 옆에서 이거를 같이 쳐주고 와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이 그치, 어떻게 보면 방해물이네. 딴지를 자꾸 거니까. 그치? 아니, 왜 거꾸로 됐어? 이 집은? 여기가 사업해서 남편 같고, 여기가 와이프와 찍소리 못하고, 와가지고, 회사 가고 격리 보고, 그냥 조용히 막, 조심해야 돼. 이거 안 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환장하겠대. 근데 희한하게 우리 엄마 생각대로 하시게 되시면 돈은 앞으로 끊임없이 만지실 거야. 제 생각에도 제가 생각만 제가 부럽다. 난 내가 엄마가 부러워. 부러울 정도로 돈이 자꾸 보여. 할 수는 희한하네. 있다는데 지금 제가 다른 쪽에서 사업 쪽 말고 약간 정치 쪽에서 정기? 정치 정치?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콜 하는 하지 데가 마! 있어서 그런 건안 돼.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왜? 단호하게 뭔가 잘라 엄마가 이게 하려고 한 거에 있어서 직선적으로 나가고 배포 있게 나가고 이런 면을 좋게 봐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 땡겨야지만 되기 때문에 엄마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엄마 물주 내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손절을 하려고 해야 돼. 정치는 하죠. 그냥 사업이나 해. 하던 거나 하고,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저기선 청동 나오고, 여긴 구리 나오고, 엄마는 이래야 돼. 그럼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제조업을 가시면, 하든 공장을 만들어서 차라리 엄마 사업적으로 벌리지, 절대 정치인이 나발이니, 다른 사람들 절대 끼지 마. 엄마 사업도 엄마가 아저씨랑 같이 하지만, 지금 주가 엄마야. 맞아요. 아저씨가 그냥 뒤치다꺼리 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 그냥 엄마 시키는 거나 하고 이거나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 근데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엄마네가 돈 벌었지. 아저씨를 앞세워가지고 엄마가 뒤에서 받쳐줬으면 돈못 벌었어.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대신에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고 이렇게 돼버리면 엄마가 주가 아니라 남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저쪽 잘 되면 엄마 신경 꺼. 엄마가 남들한테 덕 보고 살진 못했거든.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 맞아. 내가 남 도와주면 도와줬지. 엄마 덕 보고 살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못 돼요. 항상 제가
도와줘. 그냥 내가 도와주면 그래 내가 이번엔 봉사하고 그냥 선행한다 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편안하게 나 칭찬해 그래 나 쓸모 있어 맞아. 잘했어 이렇게 보시하듯이 그치? 내가 나 보시한다 이번에도 그치, 그냥 그치. 보시한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마음 잡고 그냥 막 풀 털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요. 돈 나가도 그냥 내가 보시했으니까 내가 더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치? 아니 벌 수 있어 진짜로 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 걱정이 안 돼. 근데 우리 아저씨가 좀 우울하다. 엄마한테 애진작에 너무 많이 밀려난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우울한데 어떡하겠어. 엄마한테 짜증만 부려 요새. 응? 자꾸 태클만 걸고 엄마 하는 거 못마땅해 하는데 원래 우리 남자들 나이 먹으면 여성화 돼가고 여자애 삐져. 여자야. 그치. 섬세하고 삐지고 이러고 있어. 우리 엄마는 진짜 왜 저래 저 인간이. 종이 가만히 있나 있지. 우리 엄마 점점 남성화 돼가고 있어. 그런데 다 애가 세 명이에요. 아들만. 그치. 아들만 세 명이지. 근데 우리 집이 참 미안하다. 우리 자손들까지도 우리 엄마가 다 관리를 해야 되네. 너무 버거워요 지금. 그치. 우리 애기들도 엄마는 회사에 있나? 아니에요. 큰애는 다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셋 중에 그게... 하나는 나중에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엄마네 회사에 누굴 땡겼으면 그래서 엄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사실상 보자면 시키는 거 아빠처럼 시키는 거 잘할 사람은 둘째고 첫째는 약간 엄마처럼 그런 기질이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얘가 이쪽은 아니야. 우리하고 안 엮이려고 그래요. 엄마랑은 그게 달라. 근데 기질만 보자면 이쪽이 맞아. 기질만 보자면 둘째가 지금 저 수능 쳤거든요. 작곡 한다고. 작곡? 작년에도 떨어졌는데 올해도 지금 수시는 것도 다 떨어졌거든요. 그냥 엄마 여유 있죠? 쪼달리지는 않지?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포기하게끔 그냥 밀어놔. 가만히 놔둬요? 왜냐면 하지 말라 소리하면 엄마 원망해. 아버지처럼. 이해가죠? 입까지 차올라오는 거 계속. 그냥 본인이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냅둬. 대신에 너무 길게만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딱 1년만 더 봐줘. 그리고 진짜 운 좋아서 가면 지 복대로 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 솔직히 작곡자 작곡사? 작곡 쓴다고 그러니까 작곡자 전혀 나는 감흥이 안 와. 그러니까 저도 안 전혀 안 와. 감성은 풍부한 건 맞는데 안 와. 얘가 사업적으로 나는 좀 빠져서 그래서 내가 그냥 엄마 시키는 거 하고 엄마 일 도와주고 만약에 이제 서류 이렇게 처리해놔 이런 건 잘할 것 같거든. 근데 조금 그러네. 좀 아쉽다. 근데 어떡해. 얘는 지고집이 너무 센 애라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맞아요. 안 포기하는 스타일이야. 포기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쪼들리고 하면 애를 설득을 해서든 뭘 해서든 못 보내겠지. 근데 우리 엄마 그래도 얘 1년 케어할 거는 괜찮아.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도 더 1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내가 봐도 아닌데. 그치? 내가 봐도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닌데. 제 포기가 안 되네, 쟤는. 그리고 더 동떨어져 살 친구는 막내야. 얘는 우리 집이랑은 그냥 별개. 그냥 외국으로 그냥 유학을 보낼까요? 그냥 별개야. 완전 별개. 그냥 우리 집 식구랑 완전히 조금 정말 동떨어져 많이 살아야 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끼가 너무 많아. 아, 끼가 많다고요? 난 제가 부담스러워요, 막내지만. 부담스럽다고? 왜?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제가 이런 데 가서 한번 아는 동생 소개를 해서 갔는데 애가 죽는다는 소리를, 자살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항상 나는 마음 졸이면서 살았거든요, 얘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런 얘기 들으면 겁나지. 그러니까 얘를 눈치를 한 번씩 내가 막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이 뭐냐면 자살이라는 거를 선택을 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잖아. 그치? 근데 제가 얘를 봤을 때 끼를 많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결국 이 끼 발산을 내면에 있는 걸 못하게 되면 가슴에 짜증과 화가 본인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심리 변화가 올 거야. 왜? 얘는 내가 특출나야 돼.
자기 자신이. 근데 공부도 안 해요? 아니 공부로서가 아니라 아 자기 입에 좀 자기가 그냥 잘나야 돼. 뭐 노력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그냥 잘나야 되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게 네, 안 되면 애가 미치는 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처도 잘 받아. 맞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마인드의 자손은 아니야. 엄마 말대로 외국으로 가서 뭔가를 다른 거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동떨어져갖고 지 직성대로 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대신에 돈 못 벌고 지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면서 그렇게 살 자손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단명 사주라 뭐 애가 이상하거나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 안 죽어. 뭔 말이 아닌지 알죠? 화를 내면 좀 약간 그게 떠올라서 나는 그러니까 예민한 건 사실이고 내가 나를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받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미친단 말이야. 자존심이 너무 세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혼내면 안 돼. 얼르고 달래야 돼. 에이. 그래야 말 들어먹어. 그렇게 키우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자손들은 다 각기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말하는 안 좋게 될 만한 자손은 딱히 없다. 그냥 나는 지금 엄마 돈 벌 때다. 아직은 한 4년은 향후 4년은 돈 빨리 더 벌어야지 나중에 엄마가 꾸리는 대로 뭣도 사고 뭐 해놓고 이렇게 편하게 살 거 아니야. 그거 할 일이 있대. 대신에 베풀고 살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건물 같은 걸 좀 살까라는 그러니까 뭣도 사고 뭣도 사고 그걸로 엄마 노후자금 할 거잖아. 그거 살 일이 있대잖아. 4년 동안 분발하시라고. 엉뚱한 정치님 이런 데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 여분이 막 끊어버렸어. 완전 너무 잘하셨어. 아쉬운 소리에도 못 알아먹는 척해 그냥. 아셨죠? 재밌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즐겼잖아. 엄마도 나도 한번 뛰어서 보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 평가가 내가 맞아요 나중에 보면. 그치. 엄마가 보는 눈이 사람 딱 보는 게 딱 나중에 저 사람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맞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맞음으로 인해서 엄마가 피해갈 수 있는 그렇죠. 거 피했고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안 힘들었잖아. 그럼 된 거지 뭐. 그럼 다시 또 세 명 중에 공부할 기질은 전혀 없어요? 공부 머리로 성공할 분은 없다. 없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이 조금 뒤처지고 잠깐 놀아도 우리 엄마가 건사할 수 있다. 빌 붙어서 엄마 밑에서 같이 일이라도 도와서 할 수 있다. 엄마 이거 기분 나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탈 안 나고 하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가족끼리 하면 또 좋지. 합이 맞아.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분발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어쩔 때 보면 버겁지. 지칠 때 근데 엄마 아직 젊다. 엄마 아직 젊다. 많이 젊 100세 시대에 엄마 반차작밖에 안 오셨어. 젊다 하지. 그만큼 엄마가 영향력이 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하셔. 마음껏. 마음 가는 대로. 대신에 엄마 마음속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뒤돌아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에이. 제 친정 식구들하고 제가 연을 끊는 게 저한테는 솔직히 도움이 되죠. 원래는 내 친정 식구가 없이 살아야 되는 분이야. 독고다이. 항상 엮이면 돈 나가고 엮이면 신경 써야 되고 그 엮이는 걸 우리 남편이 계속 해가지고 물론 저도 근데 엄마 고맙지. 또 남편이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면 고맙지. 그래놓고는 또 나중에 근데 엄마 빈명을... 나는 진짜 엄마에 대해서 내가 점을 이게 똑바로 보고 있는 건 맞는데 나도 이렇게까지 내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돈 벌 거야. 저 건사람 아셨죠? 근데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벌어야지 이건 없어요. 대신 그래 즐겁게 하잖아 엄마가. 내가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아니 엄마가 즐기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요? 돈 벌어야지 하면 안 벌려. 근데 내가 즐기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에서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예비대감 앞서셨어요. 엄마 돈 버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